상담해주세요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뭐 지금 나오네요. 선생님 상담해주세요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고민 많은 거를 뭐 사실 파란 창에다 많이 물어보잖아요. 초록 창에다, 그치? 그러면 거기에 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으로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담 미리 사연 뽑아놓은 거, 선생님한테 이제 사연 이렇게 선생님 고민이 있자야 했던 거 있지? 요거 이제 읽어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연을 선생님한테 줬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내 고민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얘기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채팅창에다가 있죠. 예, 엄선경 선생님 광고는 왜안 해주냐면 나는 여기거든. 원서가 우리 지금 3부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갈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안녕, 원서가. 차분하게.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도 채팅창에다가 있죠? 채팅창에다가 선생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도 그 고민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 이거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아, 첫 번째 고민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반수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수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삼수생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독학재수로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결과 9월 모의고사에서 예상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그 점수에 맞춰서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취업이 잘 된다는 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도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인간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선생님, 저 반수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반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머님,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취업 잘 되는 과에 들어갔으니까 거기 그냥 다녀보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반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집안 경제 형편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반수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 요즘엔 입맛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꿈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 다니는 게 맞는 걸까요? 사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마 요거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 그런 고민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3 현역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적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신이야, 맞아. 입맛이 없다라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 그 입맛이 없다라는 일 자체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들어봐. 니들도 이제 너희들도 지금 같이 얘기하자.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도 반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 있지. 의견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편의상 A 학생이라고 합시다. 이 A 학생의 상황은 반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반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상황이 독자학원을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정받을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고3 현역 학생들하고는 약간 종류가 다른 그런 고민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누가요? 전화 연결을 왜 해요?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 그죠?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지금 이제 민호가 얘기를 했지만 민호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어떻게 얘기하느냐? 반수를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결정 상태가 있는 상태라 그러면 부모님하고 맞서 싸워서 이기기라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착해요.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친구가 착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지?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제 생각. 근데 반수하고 싶은데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맞아. 그 저게 되게 크거든. 그 신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맞아.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씩 막 바뀌어요,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스스로 있지. 너 스스로가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자, 이거를 선생님이, 뭐 지금 이거 부모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아마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먼저 얘기할게. 선생님, 제가 반수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앞날을 위해서, 제 꿈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왜 엄마 아빠가 반대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요? 이유는 아가, 엄마 아빠가 네가 아픈 걸 보기가 힘든 거야. 이걸 이제 고3 현역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해더 하는 친구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학교에서 떨어지는 결과, 내가 어떤 학교를 썼고 그리고 지원해서 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면 그건 그 학생 마음에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마음에도 상처가 나는 거다, 얘들아. 그리고 니들이 힘들어하는 거, 지금도 힘들잖아. 그 지금 힘든 상황을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그냥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야, 그래, 맞아, 원서가. 부모님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랬어. 네가 정말로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막말로 엄마, 아빠는 진짜 다 팔아서 해줄 수도 있는 분들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네가 또 실패했을 때, 네가 또 상처받는 걸 엄마, 아빠가 보기 어렵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도 또 그거에 상처받거든.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저 그냥 이 학교 다녀요? 아니야,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니들이 말하는 거 맞아. 그지? 니들이 얘기하는 거 맞아. 분명히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가보자.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니네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도 있지. 너네가 만약에 다른 어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했어? 네가 남한테, 엄마 아빠 말고 남한테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는 뭐를 작성을 하겠니?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겠지. 그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순서로 이 일들을 할 것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걸 문서로 한번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해요? 우리가 왜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나열해서 쓰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칠 수 있는가라는 거 있지. 그걸 너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아니, 환경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진유가 얘기했는데 조금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선생님의 경험에 의한다 그러면 그렇게 환경에 맞춰서 가잖아, 아가. 그러면 나중에 언제고 꼭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단다. 왜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프루스트의 시 중에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이 두 갈래가 있고요. 한 갈래는 내가 가는 길이에요. 이쪽 길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평생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는가라는 걸 선택하는 두 개의 양갈래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되도록이면 후회가 없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굉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거든.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해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서화해 보라는 얘기야.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건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한테 먼저 납득을 시키세요. 아, 나는 정말로 이 일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꿈이라는 걸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황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걸로 가기엔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스스로를 갖다가 용납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얘기를 부모님께 했을 때 부모님도 그래 한번 너를 믿어보마. 그리고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보마 하고 믿음을 얻어내잖아요. 그럼 알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를 가져가기 위해선 본인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걸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돼요.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별의별 사연들이 많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괜찮아. 어차피 어른들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는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한테 두 번째 사연을 준 친구가 있어요. 이 사연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들어보고 어떤 얘기인가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서 선생님께 상담 요청 드려요. 저는 현재 여고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이에요. 항상 공부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고민이 생겨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힙니다. 저의 고민은요, 저와 자꾸 경쟁하려는 친구 때문이에요. 그 친구하고는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고 올해도 같은 반이었거든요. 작년에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니라서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방학 때부터 저랑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비슷한 점수를 봤더니 그 후로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저를 경계하면서 자꾸 따라해요. 아, 저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 갑자기 그 애도 점심 안 먹고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공부 계획표를 책상에 놓고 나갔더니 제 공부 계획표에 나와 있는 공부 과목이랑 똑같은 과목을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특이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도 신경 별로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요 3월 학평 후에 저한테 와서 제 점수를 물어보더라고요. 저 답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다른 애들한테 제 점수를 물어봐서 알아냈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번 시험에는 아깝게 졌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녀요. 선생님 저요, 그 애는 그냥 수능이 목표가 아니라 저를 따라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애의 롤모델이라고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이 사연을 보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뭐 장호 학생 얘기도 그렇고 이 반응을 지금 보니까 그래요. 하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이 눈앞에서 보이면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 주변에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무슨 문제집을 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제집 똑같은 거 사고, 사실 그게 감으로만 그런 거거든. 왜냐면 문제집이 되게 많잖아. 문제집이 되게 많은데 그게 걔가 나를 따라서 산 건지 아니면 그 애가 그걸 원해서 산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
롤모델이라는 말도 그래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정말로 열의 아홉은 뭐라고 그럴 거냐면 야, 아 걔가 너 따라하면 뭐 널 왜 따라해? 야, 씨, 너 따라, 네가 걔 따라할 네가 되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나 와, 야 네가 성적이 좋으니까 걔가 너 이렇게 따라하면서 자기도 공부하려고 드는 건데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얘기하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좀 약간 마음이 못 됐다거나 그죠? 이렇게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가 이 친구한테는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죠? 같은 공간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있잖아. 아침부터 시작해서 야자 끝날 때까지 하면 거의 한 12시간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일일이 다른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인 거야. 그죠? 물론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니네는 그렇지. 봐요.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인다. 라고 맞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그게 한번 제가 혹시 나를 따라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보잖아? 그러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진짜요? 공주병 오지고요? 이런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야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냐?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선생님한테 사연을 준 친구가 마음이 쓰이는 거는 그 친구한테 내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거든. 자, 이거는 그냥 딱 단칼에 빡 얘기하자면 얘기해야 돼 얘들아. 원래 니들은 뭐라고 그래. 니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기 너 혹시 나 따라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얘기했지. 너 혹시 나 따라하냐? 그러면 니는 걔가 답을 뭐라고 할 거 아니? 자, 상황극 한번 들어가 볼게. 너 따라하냐? 아니야. 내가 왜 널 따라해? 진짜. 이러고 가잖아요. 자,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나를 안 따라할 거야. 나를 따라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니네가 아, 쟤는 나를 따라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야, 너 따라하냐? 그랬더니 걔가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네가 나 따라하는 줄 알았지? 아니면 됐다. 이러고 가면 돼요. 이해했지? 근데 이게 열의 아홉은 대체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열의 하나 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너 나 따라하냐? 나 너 따라하고 있어. 몰랐니? 나는 이기고 싶거든. 노래 나와야 되는데 노래 없어요? 그러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러면서 여기 반쪽 얼굴 나오고 이쪽 반쪽 얼굴 나오고 여기 메가스터디 그리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을 안 볼 수가 없지. 그럼 니네가 이제 댓글을 달겠지 뭐라고. 야 사이다가 필요해. 사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건 없어?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학생이 나 너 따라하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정식으로 경쟁해볼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지? 또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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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경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뭐 이런 근데 솔직히 재밌는데 미안.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다. 자, 진지하게 들어. 말을 해, 얘들아. 그거를 말을 해서 선생님 저 욕먹으면 어떡해요? 어차피 욕먹어. 어차피 욕먹어. 뭘 해도 욕을 먹어. 그러면 차라리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욕을 먹는 게 나아. 미안한데 네가 나 따라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든? 이라고 너무 재수없게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그 친구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미안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야 난 널 따라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그 다음엔 그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떻게 되면 그래 널 따라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럼 정식으로 한번 붙어볼까? 야 이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군요.
그래.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너무 무거워질까봐,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질까봐 얘기를 했지만, 그래요. 무시하고 공부해요. 자습하는 공간을 옮기든지. 그 장호야, 그 지금 네가 얘기했던 부분이 학교에서는 그게 안 돼, 아가. 같은 교실 내에 있는데 자습하는 공간을 어떻게 옮겨? 내가 그럼 이걸 뭐 가지고서 뭐 어디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희불빛으로 공부하겠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가서 너 걔하고 싸울 거야. 야! 이러고 싸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말을 일단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학생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또는 그 학생을 무시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해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마음이라면 내가 가서 야! 하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얘기를 해보는 걸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해보고 난 다음의 상황을 선생님이랑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정면 돌파. 민호 학생이 하는 말이 딱 정답이에요. 정면 돌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정도의 용기라면 내셔도 돼요. 하나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의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남한테 너무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요. 악독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한 게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고민이 하나가 또 들어왔네요. 아, 이 고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부모님이 기대를 나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럽다. 좋은 딸이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부모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마!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를 너무 높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기대를 가져주시는 게 고마운 일이야라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왜냐면, 선생님 엄마, 아빠가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두 분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바쁘셨거든요. 되게 바쁘셔서 선생님은 그냥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미안함을 느끼셔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사주셨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19금 책을 많이 읽었지.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책에서 더 많은 얘기들을 얻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부러웠던 건 뭐냐면 시험을 잘 봐갖고 가면 친구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라고 말하잖아. 그럼 엄마가 어 잘했어 우리 딸 이런 거나 잘했다 우리 아들 이런 게 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엄마 나 시험 잘 봤어요. 그럼 엄마 나 시험 못 봤어요. 나는 친구들이 지금 방금 나왔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기대를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버지가 되게 바쁘셨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또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야, 너 좋겠다. 니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잔소리 안 하시잖아. 나는 정말 뭐라고 다녔냐면 잔소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난 잔소리가 고파. 난 잔소리가 필요해. 그랬거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냐?
그 기대가 도대체 뭘까? 민우 학생이 지금 그러네요. 시험 잘 봤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라고. 시험을 잘 봤냐는 거에 대해서 잘 봤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하! 나는 원래 시험을 되게 잘 보려고 했어. 그러나 잘 보지 못했지. 뭐 이걸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시험을 못 봤어요. 이걸 수도 있고. 상황 자체에 대한 거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문제인 건데 엄마 아빠가 기대해 주시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게 너무 버거우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엄마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내가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해요. 시간을 두고 좀 봐주시겠어요? 물론 그 시간을 두는 게 엄마 아빠한테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내가 천천히 가서 결과가 나오도록 할 테니까 노력하는 거 봐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당장 결과를 내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라고 지금 나왔어. 그래 나래야. 네 목표보다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게 높다. 나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나래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네가 생각하는 끝하고 어른들이 보는 너의 끝하고는 다르다. 이해하니? 나도 너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엄마 아버님들도 아마 엄마 아버지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 내 제자들한테 넌 그거밖에 안 돼 라든가 선생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나는 보인다? 얘가 앞으로 바뀌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보인다? 니들은 그러지. 제가 어떻게 가요? 아니야. 갈 수 있어 아가. 갈 수 있는데 너는 지금 현재 그게 뭐일 뿐이라니까? 안 보일 뿐인 거야. 선생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요.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였어요. 얘들아 제발 바람 부는 언덕을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까지만 와라. 뿌리 깊은 벌판까지만 오면 너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고. 이해해요? 선생님처럼. 너네가 와야 돼. 선생님 엄마 아빠가요. 기대가 너무 크세요. 저 그거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너무 겁이 나요. 아가 너 혼자 애쓸 필요 없어. 너를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면 너네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와줘야 돼.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벌판을 지나서 뿌리기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곳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메가스터디에도 인강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잖아요. 나 포함해서. 그지?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클 수도 있지만. 아 맞아요.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겨울나무가 봄 나무에로 강교 우리가 무리돼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좋을 이야기들이에요.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과 똑같이 뭐냐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하시면 되냐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나요? 차분한 분위기가 됐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지나가면서 1부에서는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소통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고 2부에서는 우리끼리 한번 서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3부에 지금 들어와서는 마찬가지죠.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야 돼 얘들아. 니들이 말을 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말을 해야 말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법 있잖아요, 화법. 그 화법이라는 부분 자체 알았어, 미니 안 할게. 자, 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적인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상황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화법 상황에서의 공부도 해볼 수 있으면 좋고 또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활용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해서 3부 고민 해결까지 어느 틈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선생님한테도 지금 이 시간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언어 동상이몽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 나는 애들 나 다 이해해. 내가 지금 도대체 애들하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솔직히 얘기하면 좀 깊은 고민들 그런 것도 내가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같은 것도 내가 모르는 게 있었고 또 여러분도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게시판 많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 길 같이 가봐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선생님 모토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신나게. 이왕 해야 한다면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며칠 뒤에 또 중간고사를 뭐 볼 수 있는 친구들, 또 지금 현재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글귀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 글귀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이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울지 말아요. 아직 어리니까. 내가 눈물 날 것 같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엄청나게 구름이 되게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 니들보다 조금 더 살아서 선생님이 앞길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 그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마무리! 정끝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 알아요? 앞에 담이 있잖아요. 그지? 그 담을 수양버들나무 가지가 넘어갈 땐 담이 없었다면 그 나무가지를 넘어갈, 그 담을 넘어갈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거야. 알겠니? 얘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상황이 없었다면 너희들도 뭐 할 수 없었겠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선생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잎이 돼줘서 믿어줄게. 여러분들도 정급별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처럼 그 담을 넘어가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요. 힘내고요. 그 담을 넘어가서 우리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태 그 담을 넘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담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제 담을 넘어서 그 담 너머에서 우물 밖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봐줘서 고마워요.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엄쌤 상담할 거 있어요 라고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